GS 거, CU 거, 세븐 거거든요. 이건가요? 이거 조금 만드신 분이 약간 무리수. 아, 어디 거였죠? 세븐이죠. 아, 이거 그냥 하나요? 딸기잼이 들어있네. 양배추 맛이 진짜 강합니다. 감자가 맛있네. 딸기잼이 되게 달아. 전체적으로 잘 어우러지는 느낌. 아니 이름 센스가 뭐야 이건가요? 빵 테두리가 없대. 근데 안 본 것도 없어. 각이 잡혀 있어서 먹기 편한 것 같아. 딸기잼이 좀 더 적어. 전혀 딸기잼 맛이 아닌데? 좀 고추장 마냥 달지는 않고 고춧가루 맛나. 점심에 김치찌개 먹고서 흘리신 거 아니겠지? 딸기잼 맛은 별로 많이 안 나는 것 같아. 고추장 맛. 고추장 맛? 응. 토마토 페이스트가 들어있어. 이건 계란 맛이 강한 느낌. 나는 고추장 맛으로. 아, 생각보다 큰데? 뭐니? 이게 GS건데 이게 제일 맛있대. 편의점 음식 원래 GS지. 내용물이 한쪽에 치우친 느낌? 빵이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네? 일곱 여덟. 와, 단맛이 조금 더 세게 나요. 맛있다. 이게 제일 맛있다. 그 감자맛 좀 많이 나고 오렌지 주스에 그냥 이렇게 홍당 감 갖다가 먹는 것 같아가지고 아, 너무 내 스타일 아니에요. 아! 여기 어디 거야? 아, GS 음식 맛있지? 난 CU. GS가 제일 먹을만 했던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은 GS 맛있다 하는지 알겠어. 세븐. 달달하면서 맛있었어. 세븐이 제일 맛있었어. GS는 약간 단맛이 너무 지배적이야. 나는 GS가 제일 나은데? 먹기도 딱 좋고 사실 양도 중요하거든. 한 두 개? 한 개? 한 다섯. 한 두 개? 두 개까지는 안 질리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초코맛, 딸기맛, 치즈맛이거든요? 아니에요. 되게 심플하고 작고 미니미하다. 고무차르? 장난감 같이 크림치즈 이렇게 발라져 있고요. 이거 계란 아니야? 계란 지단 같은데? 맛이 없을 수가 없다. 그거 괜찮은데?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크림이. 되게 달아요. 달기도 하고 짜기도 하고 치즈 맛 나는 과자 약간 그런 느낌 나. 이거 초등학교 끝날 시간에 맞춰서 팔면 진짜 잘 팔리겠다. 8개. 조그마니까 이건 한 개. 질릴 것 같아. 샌드위치 한 6개? 6개까지 먹을 수 있다. 나는 한 2개? 작아서 한 2개 먹어야 될 것 같아. 저는 3개. 더 먹으라면 먹을 수 있겠는데 굳이. 인기가요 대 홍루이젠. 홍루이젠 더 맛있다. 전 홍루이젠. 나도 홍루이젠. 핵심 인물들만 들어가 있어서 홍루이젠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 않을 거거든요. 홍루이젠 이거는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인기가 그렇게 맛있다고는 못 느끼겠어요. 인기가요 샌드위치 맛있었다. 너무 단 느낌? 약간 이거는 디저트 같은 느낌이고요. 저거는 식사 같은 느낌이라서. 인기가요는 단짠? 홍루이젠은 달짠? 똑같은 거 아니야? 특별한 비법? 솔직히 모르겠어요. 유명해서 먹어보고 싶은 느낌.